이쪽이 센터고 이쪽이 클러스터 가든 스튜던트 하우스가 위치한 곳입니다. 룬드의 남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기숙사에서 걸어서 2, 3분 거리에 쿡 식료품점이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요. 그리고 도서관도 있습니다. 먼저 들어서면 이런 풍경입니다. 왼쪽 문을 열면 여기가 화장실이에요. 이런 식으로 샤워 커튼 설치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세면대 이렇게 있습니다. 꽤 넓은 화장실이에요. 여기에는 이게 대부분 스웨덴 집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널어서 수건을 건조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. 왼쪽으로 주방이 있고요. 여기 냉장고가 크게 있고 위에가 냉장고, 밑에가 냉동고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싱크대 있고 저 밥솥은 제가 가져왔고요. 그리고 커피포트랑 뭐 그런 거는 다 제가 샀고요. 그리고 여기 정말 좋은 게 오븐이 있어요.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, 사용할 수 있는 오븐이 있고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. 굉장히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. 그래서 사실 저 위 엄청 위에는 제가 쓰지는 못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그거 감안하고도 굉장히 네, 많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거울은 옵션이었고요. 이 의자도 옵션이었고 저 TV랑 TV장은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식탁이랑 식탁 의자 두 개는 옵션입니다. 오른쪽에 보면 침대가 있는데요. 침대도 당연히 옵션이고요. 저 침대 옆에 있는 협탁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보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데스크랑 서랍장을 놔뒀는데 일단 데스크 자체가 굉장히 커서 누가 놀러 오거나 할 때는 저 데스크를 그냥 꺼내서 큰 식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느낌이고요.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굉장히 큰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. 여기에 옷 같은 거를 넣어놓는데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넣어놔서 얘는 오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 클로스터 가든 스튜던트 하우스 창문의 좋은 점은 일단 이렇게 거의 통유리처럼 되어 있다는 점. 그리고 문을 이렇게도 열 수가 있는데 문을 이런 식으로 네, 활짝 열 수도 있어요. 이쪽도 열어보면 네, 완전히 열립니다. 저쪽에 그 아레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레나를 주변으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세탁실을 소개해 드릴게요. 클로스터 가든 스튜던트 하우스의 세탁실은 각 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시간을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게 키를 찍으면 문이 열렸다는 표시가 나옵니다. 그러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려요. 각 세탁실에는 세탁기 두 대와 건조기 두 대가 있습니다. 한 타임당 3시간씩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약할 때는 세탁실 들어갈 때랑 똑같이 키를 대고 원하는 날짜를 화면에서 선택을 해줍니다. 원하는 세탁실을 선택을 하고 최종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주면 됩니다. 일단 코리도의 장점으로서는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다는
장점이 있어요. 아무래도 공동 키친과 공동 거실 같은 거를 쓰다 보니까 같은 코리도를 쓰는 친구들하고 가까워질 기회가 많죠.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스튜디오 플랫보다는 보통 코리도가 가격 면에서 좀 더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숙사 환경을 즐길 수 있다, 뭐 이런 정도가 있어요. 왜냐면 보통 일반적인 코리도의 경우에는 개인 욕실 및 샤워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반면에 스튜디오 플랫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이 그 방 하나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코리도와 가장 다른 점이 개인 키친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키친 이용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코리도와 스튜디오 플랫에서의 경험이 둘 다 만족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코리도를 한 번도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코리도 생활을 추천드리고요. 프라이버시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플랫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무래도 저는 코리도 생활을 이미 해봤고 그래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석사 과정에 오다 보니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